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유가 강세에 대한 베팅이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미국 WTI 2개월 선물에 대한 하락 베팅 대비 상승 베팅 비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치솟던 2022년 3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이 막힐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동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주중 WTI 선물은 11%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